일방적으로 그냥 연락을 끊었어요. 며느리에도 편지를 안 하죠. 잡지 마요. 흔들지 마요. 가만히 있어요. 그게 무슨 기대야! 너 어떻게 믿겼는데! 사기한테 걸려가 빨리 믿어! 장난감도 좀 미쳤는지 뭐라고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미사고 두근두근 실험 카메라의 제임스 본드 김국진입니다. 아, 제가 말이죠. 오늘 김본드로 변신한 이유는 말이죠. 아, 저희 코너가 가족에게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던졌을 때 그 반응을 살펴보는 실험 카메라이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게 될 주인공이 말이죠. 청순하고, 이가 하얗고요. 너무 이쁘네요. 예. 자, 이분이 누굴지. 자, 하얀 미소로서는 아직까지 감이 안 오는데. 자, 다음. 물보라. 저도 슬쩍 봤던 영화죠. 물보라. 청순하면 바로 이분이었는데, 바로 금보라 씨입니다. 의뢰인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쪽으로요. 네, 네. 이쪽으로요. 아주 눈매가 어떻게 이렇게 딱 살짝 느낌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배우 금보라 씨의 둘째 아들, 현재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오승민이라고 합니다. 금보라 씨 하면은 뭐 시어머니 연기에 뭐 요즘은 뭐 대명사이기도 하고 성격이 만만치 않은데 엄마 성격은 요즘 어때요? 요즘이 어떤 게냐? 엄마 성격은 어때요 평소에? 평소에 이제 TV에서 많이 비춰 보이는 그런 무섭고 차가운 이미지라고 이제 많이 생각은 하시는데요. 네. 마음속은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또 인정 많으시고 때로는 정말 친구 같은 그런 어머니이십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뭐 실험 카메라를 준비한 이유가 있나요? 제 진로에 관해서 여러 갈등이 있었어요. 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구해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이제 원하시는데. 평범한 사람? 네. 아마 어머니가 연기를 하셔서 아마 자식이 연기하는 거에 대한 애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어떤 얘기로서 어머니를 충격적인 뭐 하면서 어머니에게 뭐 이런저런 많은 걱정은 끼쳤지만 네. 그래도 제가 이제 돈 문제로 이제 어머니를 걱정을 시켜드린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3억을 달라고 했을 때 이런 폭탄 발언을 선언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혹은 진짜 또 3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네, 이렇게 해서. 그럼 나 30만 원만 줘요. 3억 받으면? 300도 가능해. 자, 번개할 수 없는 카리스마.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이신 금보라 씨에 관한 실험 카메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솔직히 봐. 나중에 재산 상속될 때도 없어. 나한테 좀 주는 거 미리 땡겨. 얼마나 좋은 돈이 어딨어? 너 어디 있단 말이야? 나의 미래를 대한 좀. 그게 무슨 미래야? 그게 무슨 미래야? 네 미래를 내가 존재할 수 없는 느꼈는데 사기한테 걸려가 빨리 미래야?
가시죠. 난 못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 자식이 갑자기 난데없이 3억을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금보라 씨. 그곳에서 아들은 험악한 친구들과 돈 거래를 하는 듯한 상황을 보이는데요. 이 모습을 본 금보라 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아들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3억 원만 주세요라고. 영화 기획자 등장, 함께 3억 원을 요구하는데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꽃뱀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식당 안으로 급습한 경찰, 영화 기획자를 잡아갑니다. 과연 금보라 씨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실험 카메라 시작합니다. 이거 무전기 있나, 무전기? 자, 건들 준비하라고 하고. 자, 금보라 씨 도착. 거기서 어머님 시작하는 순간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하고, 그냥 일어나서 인사하고. 야, 승민아. 야, 걔, 제장 찍어라. 너, 뭐, 석장, 큰 거 석장 갖고 벌벌 떨고 그래. 손에. 근데 이게. 도착했어, 도착했어. 근데 이게 잘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없잖아. 어? 이유가 없잖아, 아니, 그러면. 야, 어? 어, 들어왔다. 단편 영화 같이 알바했을 때 응? 단편 영화 같이 단기 알바했을 때 만났던 형님. 어? 안녕하세요. 아, 금보라 씨 많이 놀랬어요. 사진 한 장 찍고 사진 한 장 어머니 사진 한 장 나중에 연휴 좀 알고. 아, 연휴 좀 네. 또 아는 동생 또 어머니라고 하시니까 또 아직도 제가 어떻게 하는 사이인지 정확하지도 않고 아, 잠깐 들었고 네, 네, 네. 이거는 서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수고 네. 많았습니다.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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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락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아, 그래도 잘 생각해보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진짜. 엄마, 나 못 믿어? 아, 조폭이야. 단역배우라도 단역배우. 근데 문신이라고 배우는데? 아, 뭐 문신이야. 그거 그냥 판박이 스티커 한 거지. 못 봤어? 여기 문신이야. 문신이? 응. 아, 무슨 판박이 스티커라니까. 아, 근데 착한 형들이야, 근데. 아니, 나, 나한테. 근데 왜 어떻게 만나서 여기까지 오고 오늘 왜 여기 연락한 거야? 아니, 나 지나가다 내 차 아프고 어디냐고 연락하고.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하죠. 엄마니 꿈 무시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 뭐야? 어, 그렇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너무 놀라서 지금 상황이 금보라 씨가 아니라 어떤 어머님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죠. 사채는? 아니, 사채는 내가 어디 뭐 친구한테 돈도 못 빌린 사람인데 그냥. 그래서 그렇지. 아니, 아니, 그런 거 보고, 다 얘기해보자.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줬어, 민나에서. 무슨 돈인데?
이번에 저기 독립 영화로 찍는 단편 영화거든. 거기서 이제 내가 주연으로 캐스팅 돼갖고 그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작품이야. 근데 이제 좀 투자하는데 좀 투자비가 좀 들어가갖고 그 엄마한테 한번 말해보려. 엄마가 지금 가장 정형적인 속보이거든 지금? 응? 아니 그 나도 뉴스하고 다 봐서 아는데. 아니 이건 엄마 80년대 데뷔하기 전부터 있었던 일들이야. 응? 응. 아직까지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의문이지만. 응? 아, 근데 내 말은 이제 돈을 조금 도와줄 수 있냐 없냐. 얼마면 어떻게? 거기서 3억 달라고 하거든? 3억만 빌려줄 수 있어요. 3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어머니 표정 변하지 않아요. 누가 됐어? 응? 대표위. 베베킴이라고. 어디 있었어? 누구라고? 여보세요? 주인공이 캐스팅된지 모르겠다라고. 아, 연기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신인이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승민 잠깐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베베랑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전화할게. 아, 화장실 간다고 잠깐 나와요. 화장실 간다고 잠깐 나와요. 승민 씨 나가는데도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또 화가 많이 나요. 당연히 화가 나 있지, 지금. 그렇죠. 저 얘기 듣고 네. 연기자분이 화가 안 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승민 씨한테 뭐 3억을 승민 씨가 해야 우리가 뭐 승민 씨를 캐스팅해야겠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승민 씨가 그럼 3억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재주로 사고 있어요? 제 300만 원도 없는데요.
승희 씨 아무래도 어머니를 좀 생각하고 말을 했더니 생각이 그렇게 했더니 내가 아가씨가 뭐가 됐는지 어머니 이 얼굴이 제일 무서운 아, 이 얼굴이 어머니 가장 무서운 얼굴이에요. 어쨌든 저는 승민 씨하고의 얘기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줄 알았어요. 그런 저 이런 자리인 줄 알았어요. 신뢰하려고 나왔 그럼 우리 아들이 더 큰 실례가 아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실수지. 우리 아들이 중간에서 뭔가 큰 잘못을 했고 좀 뭔가 큰 실수를 하고 있고 뭔가 착오를 하고 있는 거죠. 있어도 못 줘. 이런 합당하지 않은 일은 줄 수가 없어. 너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겠다 밀어줄 수 있어. 네가 진짜 배우가 되고 싶으면 하나하나 네 실력으로 올라가서 너를 캐스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돈을 싸를 거서 캐스팅하게 만들어. 알겠니 모습이? 알겠어? 가장 형편 없는 짓 하지 마. 그렇게 싸우려 배우되고 그런 꿈을 갖고 있다면 아예 하지 마.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잡지 마요. 손 대지 마요. 알겠습니다. 나 없을 때 잡대지 말든지 내 앞에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응? 어른해가지고 장난치지도 말고. 장난보다 더 유치한 짓을 하겠네. 금보라 씨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까지 표정이 똑같아. 지금 여기서 와서. 자, 경찰 팀. 경찰 팀.
이제 금보라 씨에게 실험 카메라를 공개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김민호씨 맞으시죠? 네? 김민호씨 사기로 인해 정말 황당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말해주세요. 김명사님! 김명사님! 들어가면 돼? 뭐야 이게? 선물 있으니까 네, 잠깐 저쪽으로 좀 자리를 옮길까요? 잠깐. 나 얼굴 너무 빨리. 그런 점. 사랑하는 엄마에게 내가 학교에 입학하던 날 일부러 엄마에게 나쁜 말과 상투되는 말만 골라서 했어. 사실은 그거 진심 아니었어. 그냥 그때는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만 눈에 보여서 엄마가 더 힘들 거란 생각까지 믿지 못했던 거지.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땐 정말 미안했어.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인 것 같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아이고, 아이 그 중에서도 눈물 흘리면서도 이렇게. 아유 진짜, 아유 금보라 씨 진짜. 고마워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아까 네, 당한 게 억울해요.
승민 씨.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엄마랑 같이 해봤잖아요. 네네. 어머니가 이벤트에 웬만한 건 끄떡 같지도 않죠. 많이 걱정하고, 되게 많이 긴장도 되고 그랬었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리액션을 네, 잘해주셔서. 아들이 긴장을 해서 제가 더 놀랬어요. 왜냐면은, 아, 약간 모든 게 이제 두통이 났나 보다, 엄마한테. 자기가 벌린 게. 네, 네. 그동안 엄마한테 또 돈 달라는 얘기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저 언니가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더 화가 났어. 자, 미자국 두근두근 카메라 오늘 아주 성공적으로 두 사람의 모습, 멋진 모습 많이 봤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가족 이상 더 소중한 사람은 없죠. 또 금보라 씨 한마디가 우리 승민들에게 또 큰 힘이 되고 엄마로서 선배로서 또 한마디가 뭐 승민 씨에게 엄청 큰 힘이 될 거예요. 그죠? 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아, 네. 자연스럽게. 뭐, 죽어도 안 보면 되지? 그래, 그냥 나만 안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끊고 산 지 2년. 먼저 다 나와주시고요. 네, 어머니, 저 나은인데요. 이들의 관계 회복을 위한 미사고 프로젝트. 그냥 먹먹해, 정신이 하나도 되게. 더 늦기 전에 시어머니와 화해를 하고 싶은 며느리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사고 MC 김국진입니다. 저는 오늘 시어머니와 오랜 기간 냉전을 겪고 있다는 의뢰인을 찾아서 여기 경기도 광주에 왔습니다. 가족과 절연한다는 것은 가족이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여기 독특하고 남다른 사연으로 가족과 단절돼서 고통에 빠져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남편 그리고 새 아이와 알콩달콩 살고 있다는 의뢰인. 그녀는 무슨 이유로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살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예. 시어머님과 한 2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심적 고통이 좀 굉장히 심했을 것 같은데 평소에는 괜찮다고도 뭐 추석이라든지 설날 가족이 다 모이는 자리면 더욱더 마음이 좀 그랬을 텐데 명절 때나 이럴 때 보면 괜히 이제 좀 싸하죠. 그렇죠. 연락을 끊기가 그 웬만해서는 쉽지 않은 결정인데 어떤 특별한 뭐 사연이라도 있었나요? 네. 제가 좀 일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야, 무슨 사연이길래? 네.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이 집안에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비밀은 이 방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놀랍게도 신당이었습니다. 여기 혹시 이 장소가 제가 부녀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계셨던 건 아니고요.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받게 됐는데 이제 어머니한테는 그냥 어떻게 속이고 결혼을 했죠. 근데 대학 시절 선후배 사이를 만나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 그러던 어느 날 나은 씨에게 갑자기 무병이 찾아왔고 결국 그녀는 신내림을 받은 뒤 무속인이 됐다고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 남편과 결혼하게 된 나은 씨. 하지만 시어머니에겐 차마 무속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답니다. 좋은 며느리자 아내,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나은 씨. 하지만 결혼 1년 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거부 갈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결국 2년 전 나은 씨가 시어머니께 절연을 선언하고 말았는데요. 내가 모녀로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니까 그렇게 있고 나서 제가 그냥 뭐 죽어도 안 보면 되지? 내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불편한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 그냥 나만 안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늘 생각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큰 잘못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애기 아빠한테도 자기 엄마잖아요. 엄마를 안 보고 살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남편분도 그 어머니하고 연락을 안 하시는 건가요? 예. 무속인이라는 사실을 밝힌 후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나은 씨를 끝까지 지지해준 남편. 결국 남편과 아이들 역시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게 됐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남편의 심정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중간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제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제가 사이에서 이렇게 조율을 하려고 그래도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 엄마한테 불만 있는 거 전혀 없는데 네. 유일하게 제가 섭섭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지난 2년간 늘 마음 한켠이 편치 않았다는 부부. 어렵게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용서와 화해를 청하려 하는데요. 며느리의 마음은 시어머니께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미사고 프로젝트 준비가 한창입니다. 시어머니 정면으로 받을 거기는 카메라가 아니 카메라 정면으로 카메라. 네, 이렇게 해서 우리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미사고 프로젝트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작전을 시작할 건데요. 김나은 씨의 동서가 시어머니를 이곳까지 모시고 올 예정입니다. 자, 이 자리가 말이죠. 그렇게 김나은 씨가 만나고 싶어하는 시어머니가 앉을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 동서분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동서분을 잠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분? 동서시군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앉으시고요. 네. 예. 2년간 연락을 끊은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 갈등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네. 어때요? 옆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어떠셨나요? 작년에 아버님 칠순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큰아들이 참석을 안 한 자리에 굳이 하시기가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그냥 간단하게 식사 정도만 했었어요. 아, 큰아드님이 없어서 칠순 잔치를 아예 안 했군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또 어머님이 또 마음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등장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가벼운 저녁 식사 약속인 줄 알고 나오셨는데요. 모르시겠어, 저 배고파서.
용서가 없고 그냥 야 주 불러다 넘어가고 뭐 하고 저기 뭐야 추어탕 한 번 심는 건가? 추어탕 좀 더 맛있는 것도 돼야 제가 사는데 먹어요. 진짜 야, 뭘 거기 가서 밥을 먹냐? 그냥 수초타냐라는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저기 앞에서 다 해줬죠. 아이고, 그냥 그런 건데 여기 제가 깨끗. 시어머니의 반응이 어쩐지 불안불안한데요. 미사고 프로젝트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뢰인 부부와 함께 상황실에서 진행 상황을 체크할 거고요. 시어머니가 도착하면 2층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도착 1분 전입니다. 도착 1분 전이죠. 화면에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어머니 모습이 보일 텐데 어머니 마음이 아, 좀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멀리 시어머니를 태운 동서의 차량이 보이는데요. 그 현장에 제작진 분들 다 나와주시고요. 아, 지금 딸 역할 하시는 분들 준비하고 있죠? 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랑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올라가고 하네요. 시어머니께서 지금 올라오고 계신다고 하는데. 올라오고 계시죠? 이 자리에 어머니께서 앉으실 텐데. 어머니 뵈니까 어때요? 지금 바로 저희하고 10m 앞에 계시거든요. 이제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유사한 사연의 상황극을 보게 될 겁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자, 어머니 역할 하시는 분 투입해 주세요. 나은 씨의 사연과 아주 비슷한 상황을 어떻게 연출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아마 그 모습을 보고 나은 씨하고 우리 아들님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엄마, 응? 아무래도 이 결혼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너 싸웠지? 내가 무녀라서 싫대. 무녀라고? 내가 신내림 받은 게 싫은가봐. 너 무녀된 거 그 집에서 다 알고 있잖아. 지난번에 얘기 다 했다며. 준기 씨가 어머님 안 만난 지가 두 달이 넘었대. 네가 문제 내린 게 무슨 죄냐? 네가 받고 싶어서 받은 거냐고. 이제 현장에는 시어머니만 혼자 남게 될 텐데요. 그때 나은 씨의 마음이 전달될 겁니다. 신은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왜 너한테 그래가지고. 엄마, 왜 가슴이 아파? 나가자. 어떡해. 엄마 괜찮아? 어? 어디 안 괜찮아.
영상 플레이, 영상 플레이. 생신이셨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그동안 제가 생신상 많이 계속 차려드렸는데 2년 동안은 제가 생신상 못 차려드렸네요. 결혼하고 나서 무녀인 거 알고 어머니께서 그럼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라는 말씀에 제가 살면서 마음의 상처로 안고 지냈었거든요. 드린 것 같아서 죄송했었는데 정말 많은 부족한 며느리한테 그냥 무녀인 거 받아만 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무녀인 거 알고 받아주면 정말 잘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마음은 또 어디로 가고 너무 무리하게 말씀드리고 행동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약속 장소에 나와주시면 제가 어머니 뵙고 죄송했다고 말씀드릴게요. 꼭 나와주세요. 용기를 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며느리 영상 직접 오랜만에 봤을 텐데 어떠셨나요? 며느님에게 서운했던 적은? 며느리도 좀 어려워요. 편치를 않아요. 어려워. 결혼 초반엔 무녀처럼 다정했던 고부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무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시작된 갈등.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떠난 며느리가 2년 만에 다시 내민 손. 시어머니는 지금 어떤 심경일까요? 이제 시어머니의 선택만 남은 상황. 만약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마음을 받아준다면 제작진이 준비한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갈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차는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할 겁니다. 아,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가슴이 그냥 먹먹해. 정신이 하나도 없게 이게 뭐... 생각지 않은 거죠. 시어머니를 태운 차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해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 부부. 어쨌든 용기를 내셨으니까
아, 아까 그 영상 편지를 시어머니가 보셨는데 그때 갑자기 왜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하면서 어머니랑 뭐 지냈었던 것들 그런데 이제 막 스쳐 지나가면서 아 알겠습니다. 지금 차가 출발한 지가 시간이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 아 진짜 일찍 출발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그래도 오늘 저기 만약에 오시면은 뭔가를 또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어떤 걸? 네. 어머니 생신이었거든요. 며칠 네. 전에. 네.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결혼하고 계속 생신상 차려드렸었는데 네. 2년 동안은 못 챙겨드려서 네. 그냥 여러 가지 제가 음식 준비하셨군요. 새벽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손수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준비한 김나은 씨. 매년 챙겨드렸던 생신을 두 해나 건너뛴 게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나은 씨가 준비한 음식은 시어머니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아, 요 준비한 선물을 아, 저희가 생각할 땐 꼭 어머님을 뵙고 풀었으면 좋겠는데 차 들어옵니다. 아, 지금 차가 자, 라이트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고 계신데요. 자, 오셨을까요? 2년의 시간 동안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 김나은 씨가 전한 진심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냥 무녀인 거 바다만 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무녀인 거 알고 받아주면 정말 잘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마음에도 잘하셨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그래도 아니야.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상대고 왜 그래서 왜 왜 어지러워. 어지러우세요? 저 안으로 모시죠.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리 힘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얘가 뭐 나한테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차일 피일 불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안 제가 죄송해요.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지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저거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하루도 생각 안 한 날이 없어. 저녁이면은 너네들 생각을 애들하고 너네들 생각을 하면은 새벽 3시까지 잠 못 자고 해 이거 좀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저기를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준비하신 거예요? 새벽부터 준비했다는 게 바로 이거는 민섭이가 이제 커서 이런 꽃도 만들거든요. 아이 이거는 수아랑 세아가 어젯밤에 이거 하니 저기 뭐 달아드리라고. 사랑하는 그 손주 손녀? 네. 네 이렇게 만든 거요? 네 그 네. 만들었어 이거를. 아이 거기다 굽지 말고 옷을 좀 굽으세요 좀. 아, 내가 아, 참 저렇게 아니, 그렇게 밋밋하게 사니까 이렇게 두 분이서 마음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아드님이. 어쩜 저렇게 이윤석 씨를 닮았지. 아, 나 정말. 아, 걱정 터져. 이거 좀 저기 좀 네, 풀어야죠. 밤새 만드신 거니까 풀어서 부모님 한번. 애썼다 이거 언니들 언니냐 애들 데리고 이거 다. 다 손수한 거 내가 아는데. 어때요 말? 아, 여전히 아니요 원래 음식도 좋아요. 아 이렇게 한 숟갈만 이거 한 아니 나 말고요. 그게 아니라 아니 어머님 저기 아니 됐습니다. 제가 아 제가 저는 갈 필요는 없어요. 나는 막 풀 것도 없어요. 나는 아 저분은 뭐 아 예 어머님 저분은 뭐 갈 길이 없습니다. 두 분만 풀으시면 저는 뭐 아 나도 확 내려가네. 아유 저도 이렇게 좀 오늘 혹여나. 늦은 시간 시어머니가 나은 씨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컸다. 민석이 많이 컸지? 많이 컸어. 말도 얼마나 잘하는데. 그동안 손주들이 눈에 밟혀 밤잠을 못 잃었다는 시어머니. 지난 2년간 몰라보게 큰 손주들에게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먼저 손을 내밀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가족을 다시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 웃음 영원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윤태숙 선생님 되시나요? 편지가 배달이 와서요. 잠깐 내려오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었는데도 선생님께서 지금 한 25년 동안 저 계속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선생님이 처음 오셔서 저 가르쳐 주신 그 첫정 그거는 평생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